밑자지요? 우리 강자지요? 비슷하지요? 요거는 여자가 있고 요거는 남자가 있죠, 그죠? 그래서 지금은 아름답다 이러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이랬는데 그 옛날에는 남자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짐승들도 뭐 암딱하고 장딱이, 장딱이 아름답잖아. 노경은 수사슴한테 했잖아. 그죠? 여자분들이 아름다웠으면 화장품 회사가 안 생겼을 거야. 어떤 것을 아름답느냐 이러면요, 이 대인입니다. 대인. 대인이면 첫째는 옛날엔 제사장이죠. 제사장이 누구다? 임금이죠. 최고 지도자, 최고. 자기 표시를 할 때 양의 탈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. 이제 양이 뭐냐? 이 양이, 양이 태양을 의미하죠. 태양을.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압축해서 압축해서 세 가지를 만들었어.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하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먼저 태양을 잡았다는 거 아니야. 이 우주 속에, 이 우주 속에, 그죠? 씨알매 요거, 그죠? 요것이 만 세상을 뭡니까? 다 밝히니까. 이거에 없으면 뭐죠? 요 양기칸, 양기. 요 양기죠? 요 양기가 없으면 이 세상이 캄캄해지잖아. 가정도 필요 없고, 그죠? 치장도 필요 없고, 만사가 필요가 없잖아. 태양이 안 뜨는데 뭐. 그래서 그 옛날에는 태양, 그죠? 태양을 가장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을 닮은 글자가 뭐냐? 양이란 거야, 양. 그죠? 요 양자 임금이 들어있죠? 이 양자 속에. 그죠? 그래서 임금이 가장 숭배한다. 임금이 가장 숭배한다. 받들어서. 그죠? 그 요 임금 표시 대자가 나와 있잖아. 그래서 아름다울 밑자락 하는 거는, 아름다울 밑자락 하는 것은 양을 받드는, 태양을 받드는 천손 중에서, 천손 중에서 우두머리, 우두머리 그 사람을 평하여서 아름답다. 아름, 한 아름, 그죠? 꽉 어디 한 빈 곳 없는 사람이다. 그 사람은 어디 결격된, 결손된 자리가 하나도 없다. 꽉 갖추고 있다. 다 갖추고 있다.